안녕하세요. 톡톡 전국시대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커졌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톡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일교차가 큰 날씨에 생각나는 음식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국수가 한 그릇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 네잎 클로버를 찾아다니는 사장님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남대천이 한눈에 훤히 보이는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입니다. 남대천 옆에는 양양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 하지만 사장님 손맛이 일품이라 입소문이 났다는데요. 매일매일 육수를 끓이며 장사를 준비하는 사장님.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뭘까요? 양양에는 그 산이 많다 보니까 버섯이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이 버섯이 가장 이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버섯 중에 능이 버섯이 가장 영양가가 많고 해서 일능이라고 해요. 송이 칼국수는 일찌감치 품절. 최고로 꼽히는 양양의 명물 능이를 넣은 능이 칼국수가 또 그만이라네요. 그리고 폭염도 쏙 들어갈 만큼 시원하고 쫄깃한 냉콩 감자 옹심이는 허기진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별미입니다. 하루 몇 그릇 판매하세요? 최고 많이 왔을 때는 150, 한 3시간 동안. 그러고 보니 착한 가격업소로 인증도 받았네요. 자그마한 가게지만 혼자서 꾸려가며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국수 한 그릇 뚝딱 해치우면 그걸로 하루의 고단함도 사르르 잊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좋아하는 그야말로 영락 없는 우리네 엄마의 모습이죠. 아니,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보고 계시는데요? 자주 오세요? 우리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게요. 여기 말고 이전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와서 먹는데 일단 여름 되면 여러분들은 삼계탕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장어. 네, 여기 와서 능이 먹고 가면 몸이 싹 개운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진심이에요. 그 옆 테이블의 가족도 아주 맛있는 눈치. 되게 맛있는데요. 어디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나는 경험하지 못한 맛. 그 아이들도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네 어때? 맛있어? 네. 얼마나 맛있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어려운 질문이지. 둘 다? 정답이네요. 엄마 손맛 그대로. 여름철 몸보신 제대로. 모두의 입맛 사로잡는 별미랍니다. 손님들 떠나고 이제 다음 손님 받을 준비를 하시나 했는데요. 아니, 불을 꺼버리시는데요. 뭐죠? 설마... 아니 벌써 마감을 하세요? 네, 저희는 점심 장사만 하니까요. 네. 아니 부지런히 점심 장사 끝내고 어딜 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꼬불꼬불 산길 따라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건 그저 풀만 있고 저 멀리서 발견된 주인공. 아니 뭘 찾으시나 두리번 보물찾기라도 하세요. 설마 생태 관찰 나오셨나? 아무리 봐도 그저 풀숲인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눈치. 아니 이건 클로버? 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네잎 클로버가 제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네잎 클로버를 하나둘 이렇게 모으게 됐어요 제가. 근데 지금 풀이 다 깎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싹 했네요. 참 이게 더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잎 클로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 다 깎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클로버를, 그것도 네잎 클로버를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운의 클로버죠. 없으니까, 귀하니까. 하나 찾아드려요? 잘 찾으세요? 네. 어느 날은 자전거를 촥 타고 가는데 그 지나가는데 그 네잎 클로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걸 땄어요. 저희 스태프 중에서도 잘 찾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대결해보시죠. 아, 그래요? 뭐 그래보죠, 뭐 그러면. 벌써부터 워밍업인가요? 저기 부지런히 몸 풀고 있는 선수 한 명 보이네요. 네잎 클로버 잘 찾으신다고? 네, 제가 잘 찾습니다. 한번 대결해 보시겠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과연
네잎 클로버 찾기 승자는 누가 될지. 자, 먼저 찾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자, 준비 시작. 네? 먼저 눈으로만 응시하는 주인공. 반면 손으로 풀을 헤치며 찾기 시작하는 스태프. 노련한 주인공 대 젊은 패기의 스태프. 과연 결과는 어떨지. 가까이에서 샅샅이 뒤지지만 글쎄요. 조금 떨어져 관망하듯 찾는 사장님. 확실한 건 두 선수 다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저기 어디 가세요? 뭔가 찾은 듯한 스태프. 에이 아니네. 그거 잘 좀 해봐요. 거긴 좀 어때요? 예, 그러면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제가 먼저 찾았어요. 어디 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살짝 벌레 먹었지만 확실한 것 같죠? 네잎 클로버 달인 인정입니다. 상대 선수에게도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양순 씨. 하나, 둘, 셋, 넷.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아니, 그런데 주인공은 어쩌다가 네잎 클로버를 찾게 된 걸까요? 병원에서 자꾸 이제 운동을 좀 하라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래서 운동보다도 얘 뜯으러 맨날 가는 거예요. 땡볕 때라도 가서 맨날 뜯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냐고 이러죠. 그렇게 건강이 좀 회복이 되셨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 나이 비해서 젊게 보인다고들 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모아놓은 네잎 클로버를 대방출하기로 했는데요. 가을 볕에 고추 말린 것 마냥 자리를 깔고 네잎 클로버를 쫙 널어봅니다. 세상에 봐도 대단한 양인데요. 이걸 혼자 다 땄다니. 아니 그런데 요건 또 뭘까요? 아, 요거를 제가 우리 가게에다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서 문빨도 만들어놨고요. 그러고 보니 아까 식당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문발 역시 네잎 클로버로 만든 작품. 그리고 손님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아가씨들도 도로는 사실 진짜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젊은 연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잘 살아라 하면서 주기도 하고 우리 손님들 한 2-300명에게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주다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하게 됐어요. 주인공의 식당 근처에는 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고요. 우리 귀한 우리 손녀 딸입니다. 근처에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바쁘면 우리 딸 와서 좀 도와줘. 그럼 얘가 와서 잠깐 도와주고 그러죠. 응.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어머니 손재주를 이어받은 민영 씨는 시장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 일을 마치고 딸네 공방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3대랍니다. 혼자서 묵묵히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보는 민영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가 이제 연세가 아무래도 드시다 보니까 그 건강이 좀 무리가 오면은 내가 엄마가 이제 안 계시면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마음이 되게 커요. 내가 이제 항상 붙어서 지금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저기 이제 안 계실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이제 너무 마음이 이제 울적해지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제 지금 현재를 제일 행복하게 살자. 우리 딸이 눈물 날라고요. 3대가 오르네. 네, 그래서 그냥 엄마 행복 찾아서 좀 그렇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할머니와 손녀가 그린 네잎 클로버는 엄마 손을 거쳐 이렇게 귀한 작품으로 완성됐습니다. 사장님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 애들 건강하고 우리 손녀딸 잘 되는 거 보고 그런 게 좀 꿈이죠. 앞으로 네잎 클로버도 계속 딸 생각이세요? 아유 그거야 뭐 운동 삼아 뭐 내가 걸어 다닐 때까지는 따고 다녀야지 뭐. 맛있는 국수 한 그릇에 행복을 전해주고 직접 딴 네잎 클로버로 손님들에게 행운도 나눠주는 사장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국수 많이 만드시고 행운의 네잎 클로버도 많이 나눠주세요.
그렇죠. 네잎클로버가 괜히 행운의 상징이 아니죠. 네잎클로버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너무 대단하셨습니다. 따뜻한 정이 있는 국수 한 그릇에 행운이 깃든 네잎클로버까지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행복한 밥상과 행운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여행지에 가보겠습니다.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딱 좋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고흥입니다.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호두나무의 후손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곳이 맞습니다. 바로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인데요. 고소한 호두 향기 가득한 천안으로 지금 바로 호두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안 하면 호두, 호두 하면 천안,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곳 천안에서 그 이유를 바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산세가 수려하고 숲이 우거진 천안의 명산, 광덕산. 그 아래 자리한 천년고찰 광덕사를 찾았습니다. 사찰의 경내로 들어서니 산속에 포근히 안겨있는 광덕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로만 듣던 천년고찰 광덕사에 직접 오니까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광덕산에 자리 잡은 광덕사는 천년고찰로서 우리 그 천안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덕사를 찾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광덕사는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가장 큰 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들어 큰 불이 나면서 다시 지어졌다고 해요. 신라의 자장률사, 그 선덕여왕 때죠. 그때 창건됐다고 그래요. 임진왜란 때 광덕사가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전부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보수 중창을 하다가 1980년대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년 고찰답게 광덕사에는 귀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대웅전 앞을 지키는 돌사자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3층 석탑도 절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고 합니다. 탑신 양식은 통일신라 시대 양식을 취했고 네. 고려 초 설치된 3층 석탑입니다. 와, 고려 시대면 진짜 천년고찰이라는 게 말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대웅전 뒤쪽 광덕사와 역사를 함께한 느티나무를 만납니다. 500년의 세월 동안 모진 풍산을 견뎌왔지만 지금도 푸른 잎을 무성하게 피워내고 있습니다. 천년고찰에는 역시 역사가 깊은 네. 나무가 많나 봐요. 네. 그러면 호두나무는 어딨어요? 네, 저하고 함께 가실까요? 가시죠. 예, 가시죠. 광덕사 최고의 명물 호두나무를 만나러 갑니다. 광덕사 보화로의 높은 지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이 나무입니다. 아, 이거예요? 네. 와. 수력이 무려 400년에 달한다는 광덕사 호두나무. 줄기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해진 호두나무의 후손이 바로 이 광덕사 호두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두나무의 자손목계였던 후계목입니다. 고려 말 충렬왕 때 중국 원나라 사신으로 갔던 유청신 선생께서 묘목과 호두나무 열매를 가져와서 호두나무 묘목은 광덕사 이곳 경내에 심고 호두나무 열매는 매당리 고향집 뜰에 심어서 지금의 광덕의 호두나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귀하두귀한 광덕사 호두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각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오랑캐의 복숭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두. 페르시아가 원산지로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최초의 호두나무가 심어진 후 천안은 호두의 시베지이자 주산지로 그 명성을 널리 떨쳐왔습니다. 아, 이 호두나무도 보고 또 멋진 사찰도 봐서 너무 좋은데요. 네. 호두맛을 못 보고 가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요즘에 천안 지역에서는 호두 수확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곳에 가시면 호두 맛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저 글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회사님. 호두 소화기 한창이라는 광덕면 마을로 한 달음에 내려가 봅니다. 커다란 호두나무마다 농민들이 수확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기다란 장대로 툭툭 치면 호두알이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거는 매실 아니에요, 매실? 호두예요, 호두를 천안에 명물 호두. 진짜요? 네. 어머! 어머! 이렇게 나오자. 에이? 이 안에 호두가 진짜 있네요? 풀잎에 이슬을 맺힌다는 백로가 지나면 호두가 가장 잘 여문다고 하는데요. 1년 중 이맘때가 호두를 수확하는 제철입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신 게, 아니 요즘 진짜 바쁜 시기인가 봐요. 추석 전후에 이렇게 수확을 해야 호두가 정말 맛있는 호두가 됩니다. 아, 네. 그럼 지금이 제일 맛있는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요 맛있는 호두 제가 한번 맛볼 수 없을까요? 제가 또 먹어봐야 믿는 성격이라. 아, 당연하죠. 자연이 품어 키우고 농민들의 정성으로 열매 맺은 천안 호두. 갓 수확한 햇호두의 맛은 어떨까요? 갓 수확한 진짜 신선한 호두라 그런지 씹을수록 그 고소함과 촉촉한 즙이, 저는 이렇게 촉촉한 약간 즙이 나오는 호두는 처음 먹어봐요. 그게 천안 호두잖아요. 와. 전국 호두 생산량 3위를 자랑하는 천안 호두. 천안 지역에서만 수확되는 호두가 1년에 100톤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호두의 최초 재배지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그 차이가 많이 나요. 또 골이 굉장히 깊어요. 산이 좀 높고. 그러니까 좀 물 빠짐이 잘 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면 호두가 네. 살기 진짜 좋은 환경이네요. 아이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호두를 수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털고 주워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호두는 천안호두 유통센터로 옮겨지는데요. 천안 지역 120여 개 호두 생산 농가들이 선별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호두는 다 여기 천안 호두 유통센터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연간 한 70톤 정도가 일로 와서 선별을 해서 나서 이제 그 수작업을 해서 말려서 이제 판매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천안 호두는 명성이 있어서 인기가 있어서 없어 못 팔 정도예요. 역시 네. 명불허전 천안 호두. 네. 호두하면 천안. 그럼요, 천안이죠. 네. 호두 유통센터 옆에 자리 잡은 호두 과자 판매장을 찾아갑니다. 농민들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탁월한 맛과 식감을 자랑하는 호두 과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세요. 천안 호두를 포근하게 감싸줄 반죽을 만드는 작업. 노르스름한 색감이 뭔가 달라 보이죠? 제가 알고 있는 밀가루 반죽은 하얀색인데 네. 얘는 색이 좀 노랗네요.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간 찰보리 반죽입니다. 찰보리요? 네, 찰보리 반죽에 저희는 일반 난을 사용하지 않고요. 동물 복지 유정 난을 사용해서 반죽을 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좀 더 노랗습니다. 네. 천안에서 수확한 호두만을 사용하는 데다 일반 호두 과자보다 두 배 이상 호두를 듬뿍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소화가 잘 되도록 밀 대신 찰보리를 넣은 반죽까지 맛과 영양을 모두 담은 명품 호두 과자가 탄생했습니다. 저희는 국산 단호박 황금입니다. 찰보리에 단호박까지. 오, 이 호두 과자 맛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농민들의 자부심이 가득 담긴 호두 과자를 맛볼 시간입니다. 빵 속을 가득 채운 호두와 단호박 앙금,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아까부터 얼마만 기다리던 제가 이 호두 과자를 드디어 맛볼 수 있게 됐어요. 맛있죠? 저는 호두 과자 반죽을 이렇게 촉촉한 건 처음이에요. 거기다가 달콤한 앙금에 그리고 또 고소한 호두의 맛까지. 와,
겉바 속촉 너무 맛있는데요? 처음에는 바삭바삭한 맛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찰기가 있어서 쫀쫀득한 맛이 날 겁니다. 호두와 단호박의 찰떡 혼합을 이루는 천안 호두 과자. 우리 농민들의 땀과 열정까지 더해져 더욱 진하고 여운을 남기는 맛입니다. 곧 있으면 이 광덕면이 또 북적북적해질 거라면서요? 네, 10월에 우리가 그 4, 5, 6, 2박 3일 동안 그 호두 천안 호두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축제를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에 오셔서 호두 드시고 모두 건강 챙기세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모두 주목. 피톤치드 가득한 싱그러운 숲속에서 몸은 가볍게 마음은 든든하게 채우는 힐링 프로그램 자연의 품 파룡산 치유의 숲으로 같이 떠나볼까요? 여기가 바로 파룡산 치유의 숲. 고흥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좋더라고요. 바람이 시원해요. 제가 이 제 안에 쌓인 스트레스 모두 날려버리려고 드디어 이곳 파룡산 치유의 숲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벌써부터 이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을 보니까 눈이 호강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푸른 자연 안에서 맑은 공기 마시니까요. 코까지 호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힐링 잔뜩 될 것 같아서 아주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청아한 산새 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울창한 편백나무 숲길이 펼쳐지는데요.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님. 아,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 선생님 지금 뭐 이렇게 들고 계신 거 같은데. 이거요. 네,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네. 아, 이렇게 숲을 보는 그 이 거울인데요. 거울이에요. 그냥 보는 거하고요. 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아, 선생님 그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여기가 치유의 숲, 힐링의 네. 숲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숲이랑 다르게 어떤 점이 있어서 이렇게 치유의 숲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해요. 자, 그래요. 이름 그대로 편백천지입니다. 편백의 면적이 무려 416헥타예요. 축구장 전용 면적을 528개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치고는 가장 넓은 곳이 바로 이 공팔령산 편백치유 숲. 아유, 이렇게 듣기만 네. 해도 기대가 되는데 선생님. 네네네. 첫 번째로 어느 코스로 가봅니까? 아, 네. 일단은 피톤치 샤워입니다. 아. 천천히 숲길을 걷는 네. 그런 코스로 진행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자, 숲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네. 더 깊은 자연의 품속으로 출발. 자, 나영씨 오늘 산림치유하러 오신 거잖아요. 산림치유, 맞죠? 산림치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일단 뭐가 치유가 된다는 것 같은데. 아, 네네네네. 그냥 걷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고 하기엔 좀 약할 것 같고, 뭔가요? 산림치유란 것은요. 네. 우리가 숲속에 들어오면 지금 매미가 지저귀고 또 바람이 불고 네. 이런 것이 다 치유 자원에 속하여.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면역력을 키우는 행위를 갖다가 산림치유라라고 법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고흥 파룡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 자생 군락지가 형성돼 있는데요. 발걸음마다 느껴지는 진한 피톤치드 향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8km로 이어진 치유의 숲길에선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네. 이제 맨발 걷기 코스예요. 아, 여기서부터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신발을 벗고요. 네.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걷기 명상을 같이 합니다. 오늘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비우고 또 뭔가 무엇을 또 새로운 것을 채워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울창한 편백숲을 따라 거닐며 몸도 마음도 비울 수 있는 맨발 산책길은 물론이고요. 명상 쉼터와 숲속 교실, 체력 단련 시설 등 다양한 산림 치유 시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청아 한 소리의 정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바로 음악치유 프로그램인데요. 숲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선생님 연주 들으니까 선율이 아름다워서 그런지 마음도 차분해지고 듣는 내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었고요. 또 함께 명상도 해보니까 확실히 이 개별적인 감각을 다 집중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숲은 그 자체로 정말 놀랍고 또 감사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온몸으로 만끽한 다음 향한 곳이 있는데요. 산에 갔다 왔더니 덥다. 뭐 하는 곳이지? 저기 계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여기 좀 시원하고 좋은데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테라피 센터라고 해서 네. 일단 저희 입장하시게 되면 조격, 반신욕, 원적외선 안마하고 탕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좋네요, 선생님. 저 체험하려면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네. 옷을 드릴 거고요. 한복하시고 네. 나오시게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예, 예. 치유의 숲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곳에는 편백님을 활용한 산림 치유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테라피 센터에는 원예 치유실부터 명상실, 수치료실 등 치유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여러분. 산에 갔다 온 그 피로 있죠? 좀 다리 걷고 이래서 다리가 좀 부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내려가는 묵은 피로가 아주 싹 날아가는 그런 상쾌한 기분입니다. 노곤노곤하고 곧 잠도 올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제대로 즐겼는데요. 덕분에 몸이 한결 가뿐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진한 편백향이 먼저 반겨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는 이 탕 들어있는 이 치유실 내부도 다 편백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벌써부터 이 공기가 향이 다른데요. 오늘 이 하루의 피로를 끝으로 이 탕에서 다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와, 엄청 따뜻해요.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물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와, 지금 들어오니까요. 이게 온도도 따뜻한데 지금 여기서 편백향도 올라오고 뒤에서 유자향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여러 향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닌 게 여기가 뷰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뷰 맛집 지금 제 눈에 실컷 담아가려고요.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산림치유부터 테라피센터까지 알차게 즐긴 하루. 이게 바로 행복이겠죠? 와, 진짜 온몸이 가뿐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 가면 정말 잘 잘 것 같아요. 이렇게 온종일 치유의 숲을 거닐고 여러 체험도 해보니까요. 일상 속에서 이렇게 묵혀뒀던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 쉼표 한 점 찍어 가고 싶다면 이곳 고흥 파룡산 치유의 숲으로 와서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힐링 종합 선물 세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할게요. 고흥 파룡산 치유의 숲으로 놀러오세요.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파룡산 치유의 숲에는 건강과 활력을 가득 채워주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 가득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넉넉히 내어주는 자연의 품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는 뭐니뭐니 해도 자연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단풍철에 숲속에서의 힐링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요즘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브런치도 참 많이 찾는 식문화 중 하나인데요. 맛있는 브런치에 멋진 경치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울산에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까치도 반할 만큼 달콤한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논산의 황금배인데요.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두 배로 맛있는 가을배 수확하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넓은 돌이 있다고 해서 불리는 논산시 광성면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가면 35년째 논산의 대표 특산물을 키우는 부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논산에서 35년째 배 농사 짓고 있는 이명화 임여동 농부입니다. 두 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오늘은요, 7시서부터 배 수확을 하고, 점심 먹고 또 수확하고, 선별해서 포장까지 5시까지 작업합니다. 일손 도울 오늘도 출동.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 약간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약간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거네. 일꾼아 슈.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반가워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일꾼 없는데 잘 됐네요.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딱 입구 들어올 때 보니까 네. 이게 망이 좀 쳐져 있고 약간 그 안에 약간 좀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그 망은 왜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까치가 오면은 이거 배를 다 찍어. 여기 못 찍게 하려고. 크고 맛있는 배만 그냥 콕콕 찍어가지고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걔들 까치한테 영상편지 한번 해주세요. 한 개 다 먹고 다음 거 먹어야지. 그거 한 번 먹고 또 다른 거 또 한 번 먹고 하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까치도 반할 만큼 달콤한 논산 배는 8월부터 출하를 시작해서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풍부한 일조량과 황토질 덕분에 아삭하고 시원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잘해. 네. 자, 그러면 배 수확법부터 한번 배워봐야겠죠? 배는 이렇게 큰 걸로, 크고 좋은 걸로 이게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따시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아주 쉽죠? 햇빛 대임과 병해충 방지를 위해 봉지를 씌워둔 배들.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만져서 크고 좋은 것들만 선별해 수확해야 하는데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와, 보이 어때요 이거? 잘 땄죠? 크네요. 예. 잘 딴다, 잘 따. 아니 근데 이게 따는 재미가 있네. 네 맞아요. 봄일보다 가을 일이 훨씬 즐거워요. 이렇게 키워놓은 애지중지에서 키워놓은 배 따면 너무 행복할 거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이렇게 수확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요. 비바람 맞아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돈덩이 들고라. 네, 네, 네. 잘 커져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그렇게 돈덩어리로 커져서. 돈덩어리로 커져서 고맙다. 네 고맙지요. 효도를 하는군요 이 농장의 배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 저장성이 좋은 신고배 품종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많이 땄죠? 많이 땄네. 많이 땄죠? 아유, 일 잘하시네. 큰 늪으로만 쫙 땄네. 여기. 이야, 실한 거 봐. 그냥 따듯이래. 눈 감고 따듯이라네. 오늘은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성실하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너무, 야, 너무 힘든 척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방송을 아세요? 아버지가 농사를 아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 농사라는 게? 그죠? 약 한 번 하는데, 약 한 통 하는데, 한, 이것도 그래서 한 십 몇만 원 들어가. 아니, 근데 십몇만 원에 한 20만 원 들어가, 20만 원. 일 좀 하세요. 일 좀 하세요. 진심이야? 일 좀 하세요, 사장님. 빨리빨리 해. 아, 되게 혼나. 그래, 되게 혼나. 일 안 한다고. 찾았다, 내 사랑. 이게 질 필요도 없대요. 이렇게 하면 저절로 그냥 뚝 따져. 그냥. 약간, 그, 아, 이거 떨어뜨리면 이거 상품성 없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이구 주렁주렁 요놈은 6,400원짜리들 주렁주렁 많이도 달렸구나. 분주한 수확철을 맞아 다른 일꾼들도 힘을 보탰는데요. 요즘 농촌에서 보기 힘든 청년이 눈에 띕니다. 어디서 이렇게 귀한 청년이 오셨을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서리하시는 거예요? 배 타고 있어요. 왜 서리하세요? 뭐 왜 네? 이걸 타시는 거예요? 아, 큰딸이라서 일도 와야죠. 요즘 수확철인데. 아, 큰딸이시구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이요. 만으로? 아니요, 35이요. 만으로는 다섯이고? 네. 아, 일곱에서 다섯까지 내려왔네요? 헷갈려서. 35 넘은 뒤로 나이를 네. 안 세요. 아, 올해와 같구나, 그냥. 아... 네, 안 세요. 얼마 전 농부가 되겠다고 선언한 세 딸들은 배수확철을 맞은 부모님 댁 일손을 거들기 위해 농장을 찾았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팜 방식으로 토마토 농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년이 긴 직업을 생각하다가 아, 농사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됐죠. 나는 이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네. 나는 50살까지 버는 돈이 네, 맞아요. 부족하다. 네, 좀 나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법대를 나와 법조인을 꿈꿨던 첫째 딸. 어느 날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이 부모님이 고민이 깊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동업하는 농사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걸 알기에 쉽게 허락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세 딸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30 넘도록 뭐 저기 뭐야 나가서 잘 저기 살을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농사 짓는다는데. 지우라며. 아니 니들이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한 거지.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합니다. 새참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배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논산배. 수출을 시작한 이래 이 농장의 배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저장성이 뛰어나고 당도와 식감이 뛰어나 해외에서도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옷이 다 젖었네 땀으로. 아이고 고생했어요. 해보지도 않은 이게 하느냐고. 어머니 이제 그러면 이제 얼추 썩 단 것 같으니까 이제 가도 되죠 이제 끝. 네. 이거 땄으니까 좋은 천고 넣어놔서 후숙을 해야 돼요. 비 맞으면 안 되고 이거 실어 날리는 것까지 그다음에 또 포장 작업도 있고. 이게 일 끝인 줄 알았네. 아유 일이 끝이 없어요. 시골 일은 네. 원래 끝이 없어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네버엔딩 농사일. 날씨가 흐려 비 맞기 전에 배를 저온 창고로 옮겨야 하는데요. 이거 배박스가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아, 이거 하나당 무게가 어떻게 돼요? 20kg요? 20kg 안 돼요. 어제 무게. 일평생 배밖에 모르고 살았던 부부. 35년 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농장의 배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소비자들이 있어 또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A급으로 나간 애들이랑 네. 비교하면은 크기가 진짜 이 어른 주먹이랑 애기 주먹 같은 느낌이네. 이런 애들이 C급. 크기로. 네. 값 C급 차이가 어떻게 돼? A급이랑 C급이랑은? 3배 차이. 아이고 이 한 나무에서 네. 같은 네. 장소에 자랐는데도 네. 이 생긴 것 때문에 네. 이게 외모 지상주의 다 없어져야 돼. 자 이제 좋은 배들만 담아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네. 이거 진짜 얘기다 이거는. 네. 이런 거 이제 차례상에 올라가면 조상님 다시 일어나세요. 관짝에서 관짝 뺏고 다시 일어나. 아따 연어 보세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 배는 항산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며 예부터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일이 끝났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사실 저는 논산하면 딸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가 아, 제가 또 직접 먹어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달고 아,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이 멍청한 놈을 이 때려줬죠? 때려줬죠? 좋은 환경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정성과 사랑으로 잘 키워낸 우리 배예요. 우리 논산배 많이 사랑해주세요. 롱보드를 타고 울산 강동해변을 신나게 달리고 있는 그녀는 울산의 은공예가이자 인플루언서 김보령 씨입니다. 이렇게 우주를 타고 크루징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크루징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주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약간 마실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브런치를 세 군데를 가는데 그 세 군데가 걷기에는 조금 약간 멀어서 이렇게 우주를 타고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보드 타기가 취미라는 그녀가 찾은 첫 번째 카페. 김치볶음밥부터 돈가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브런치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입니다. 화이트와 우드의 조합으로 차분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인데요. 메뉴 주문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 보령 씨. 올라가자마자 바다 뷰가 반겨주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 정말 예쁘네요. 지금 이제 브런치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음식 사진을 또 이제 찍어야겠죠?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뭐 이런 데에다가 음료를 놔두고 살짝 위에서 항공샷 찍듯이 사진 찍을 때는 코어 힘 중요합니다. 일단 첫인상이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 뭐 먹을 거 먹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성을 보아하니 이 크루아상을 같이 먹으라는 것 같아요. 크루아상 먼저 좀 잘라볼게요. 왕년에 칼질 좀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안 잘려? 뭔가 에그마요를 이렇게 바르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케첩을 살짝 토마토까지 이렇게 한 방에 찍는 거지. 이야! 야! 어때? 맛있겠죠? 이거 중요한 거 한 입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자체 모자이크 입근육 운동. 아. 두 번째로 카페를 찾아 나선 길에는 바다가 아닌 산 속입니다. 아니 진짜 이런 곳에 카페가 있다고요? 진짜 완전 등산하는 것 같은데. 저거 저기 한옥이 있는데? 1920년에 지어진 한옥을 고쳐 카페로 만든 곳인데요. 문 밖은 2024년인데 문 안은 마치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네요. 한옥 카페만의 고즈넉한 분위기 덕에 편안함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맛볼 브런치는 어떤 메뉴일까요? 설레는 만큼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한옥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탁 트인 야외 정원에 자리를 잡은 보령 씨. 지금 이렇게 브런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요. 밖 뒤에 보이세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고데기를 다 하고 나왔는데 다 풀렸어요. 근데 뭐 오일을 운치 있고 살면서 비를 맞을 일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돈 벌면서 비도 맞기. 럭키 비키니입니다. 나 메두사 아니야 이 정도면? 일단 이 브런치가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모내기 새참이라는 브런치인데 근데 전부 되게 신기한 광경이에요. 지금 쌈밥이랑 프렌치 토스트랑 같이 놓여져 있는 브런치가 되게 신기하달까? 이 크래커에 리코타 치즈랑 샐러드 그리고 메두사 크래커에 리코타 치즈를 바르고 찰사 소스를 이렇게 얹고 방울토마토 하나 얹어서 먹어볼게요. 짠! 원투쓰리! 맛있어. 맛있는데? 그리고 안에 이렇게 버섯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 지금 보이는 게 반숙 계란이랑 베이컨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보이네요. 맛있는데? 이제 쌈밥을 먹어볼 건데 이게 또 쌈밥이 완전 한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제 눈앞에 논밭이 있거든요. 이렇게 먹으니까 새참을 먹는 기분이네요. 밭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새참 먹는 느낌. 지금 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부터 먹어보지? 진짜 쌈을 다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는데? 안에 마늘 장아찌가 들어있어요. 하나만 더 먹어볼까? 엄청 맛있어요 진짜.
바닷가 바로 앞에 자리 잡은 하얀 건물. 이국적인 풍경이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시키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멋쟁이 사장님이 반겨주는 이 카페는요. 신선한 커피랑 아기자기한 귀여운 빵도 기다리고 있네요. 브런치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보령 씨보다 먼저 온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 플레이트가 아무래도 시그니처 브런치인 것 같아서 이거를 주문을 해봤는데 진짜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뭔가 브런치 구성이 이거 뭐 아보카도도 있는 것 같고 토마토 이런 것도 그냥 안 나오고 막 다 구워져서 나오고 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버터를 바르고 베이컨을 이렇게 야무지게 이 계란을 계란? 그것도 이렇게 얹어서 아보카도까지 짠! 간만한 거 아니에요. 잘 만든 샌드위치를 먹은 맛. 재료 하나하나 다 완전 맛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이번에 이제 봉골레 파스타 먹어보고 제가 파스타 진짜 너무 좋아해서 완전 기대하고 있거든요. 강동의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렇게 빵도 주셨어요. 이게 몽돌빵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뭐 귀여운 친구를 보고 야! 맛있는 건 참지 않죠? 달콤한 몽돌빵까지 순삭? 맛뿐 아니라 재미도 있는 카페인데요. 그렇다면 카페에서 보는 창밖의 풍경은 어떨까요? 동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기다립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볼까요? 바다 색이 너무 예뻐요. 제가 원래 평소에 약간 민트색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민트빛이 도는 그런 바다를. 근데 완전 민트색. 너무 너무 청량해요 지금.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네요. MG 인플루언서 보령 씨가 즐긴 강동 카페 로드는 어땠나요? 사실 강동 해변에 있는 카페들은 조금 엄마 아빠가 많이 가는 곳, 약간 타겟층이 부모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저 너무 좋았습니다. 뭐 MG라고 해서 항상 어둡고 힙하고 막 시끄럽고 그런 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데서 힐링하니까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짜로 먹어서 개이득! 안녕! 솔직한 보령 씨와 함께한 강동 카페 크루즈. 다음엔 또 어디를 갈지 기대해 주세요. 와, 이렇게 멋진 풍경에 맛있는 브런치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혼자 가도 좋겠지만 가족과 지인과 함께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환상이었습니다. 톡톡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